우리의 주인공 금세기와 졸다라미는 놈들의 간첩망 비밀 자료를 꽃동산에 알리기 위한 신경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럼 용감한 정찰병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열쇠를 꽂으면 30초 만에 시한탄이 터진다는 걸 모를 테지. 교활한 놈. 어디 마지막 고추치기를 받아봐라. 어서 열라. 예예. 서! 예. 이거 내가 놈을 감히 내가 죽는 게 아니야. 시한탄? 야! 보다가를 없애버리겠다고! 우리 몇 대! 이 바보라! 이 자꾼! 특별 보좌관 그놈이 살았단 말이야? 각하! 그놈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게 정말인가? 그렇습니다, 각하! 예. 됐다! 이젠 비밀문건을 빨리 꽃동산에 보내야 한다! 여기는 꽃동산 밤거리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동산의 모든 동물들이 떨쳐나서 앞을 향해 연막나기로 서늘고 있습니다. 정말 밤이 잘 됐구만요. 네. 으쓱으쓱 걷는 힘 누가 당하랴. 밤상자가 그 아무리 많다여도 하하하 무렴 문제 없다네 문제 없다네 꿈에 넘쳐있는 저들을 보니 저 뒤에 있는 우리 정찰병들이 더욱 그리워집니다. 정말 그립습니다. 오늘과 같이 기쁜 날에 금세기와 줄다라미가 우리와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방울꽃 안에서 비밀문건을 손에 쥐었다는 무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방울꽃 정찰조가 정말 큰일을 했습니다. 자, 갑시다. 금세기가 힘들게 뺏어낸 비밀문건을 빨리 넘겨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금세기가 우리와 자주 연락을 갖게 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 옳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연락을 줄다라미를 통해서만 하게 합시다. 네. 참, 금색이랑 밤떡을 무척 좋아해 있는데 우리의 정성이 담긴 밤떡을 무루리한테 주고 보냅시다. 아, 그게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적부에서 떨어져 싸워온 그들인데 함께 모여 앉아 밤떡을 나누도록 상봉의 기회를 마련해 줍시다. 아, 내 고추치기가 빗나가다니. 그 깜찍한 놈이 폭탄 장치부 단 걸 어떻게 알고 나보고 열라고 했을까? 아이고, 하루 종일 매달려 있어도 날 살려줄 놈은 하나도 없구나. 이제야 돌산이 다 왔구나. 배가 출출한데? 빨리 가자. 이제 특무대장님이 우리한테 한상 차려줄 거야. 특무대장님이? 야! 아니 이건 또 무슨 올감이야 이거? 아이고 이 거를 보자고 우리가 여기 왔나? 우리가 오자마자 이렇게 춥다니. 어? 살아? 어? 너희들이? 정무대장님 고맙다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살려주는구나.
금꾼을 띄우다니요? 아니 그럼 그 특별보자간 그놈 때문에? 아이고 분해라.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비밀문건이 꽃동산수는 도모가지 못하게 해야 해. 이제 무슨 수를 그놈을 제껴버리겠습니까? 제시 독수리 부대가 아직 내 손아귀에 있다. 거기로 가자. 야! 폭탄 장치를 어떻게 했기에 그놈이 눈치를 챘어? 에? 글쎄 별장 동굴에서 내 그놈을 없애지 못했지만 이번엔 어림없습니다. 좋다. 이제부터 그놈의 움직임을 놓치지 말고 감시하라. 알겠는가? 오늘 저녁 6시 장풍숲에서 물 한 개를 맞이할 것. 은하수. 꽃동산에서 누가 올까? 오늘 같이 기쁜 날 금색이랑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까. 어? 뭐야? 두도지포 연대장님, 물 한 개를 찾는가요? 어? 출다라마. 우리야, 출다라마 비밀문건을 넘겨받으려 왔어. 그래, 우리도 모두는 다 잘했니? 그럼. 야. 이거 받아. 이건 뭐야? 글쎄 펼쳐봐. 야, 밤떡. 부대 동무들이 보낸 거란다. 그래. 자, 어서 먹어. 야. 어서. 왜 그러니 출다라마? 이번에 금세기가 비밀물건을 빼느라 수고했는데 그와 함께 먹을 테야. 그래, 그럼 금세기한테 빨리 연락을 해서 비밀물건을 넘겨받고. 가까, 두더지포 연대장입니다. 저녁 6시 장풍숲에서 밤떡을 나누자는 친구의 초청입니다.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알겠다. 비밀문건을 가지러 연락원이 왔구나. 드디어 출다라미도 만나게 되었구나. 야, 출다라마, 그때도 우리 서로 밤떡을 나눴댔지. 출다라미 오빠, 빨리 시계를 그려줘. 어서, 간지러워. 오빠, 이거 봐. 이야, 멋있구나. 출다라미 오빠가 그려줬어. 출다라마, 가족이 다 됐어. 출다라미 오빠, 빨리 와! 언니, 지금 먹어가자! 출다라마, 그동안 내가 널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아니? 오늘은 비밀문건을 꽃동산에 넘겨주고 우리 밤깃도록 상봉의 기쁨을 마음껏 나눠보자. 내가 돌산에 나타나면 깜짝 놀랄 테지? 이제 출다라면 들어가자. 너희들은 뭐야? 아, 특별보좌관. 대장 각하가 어떻게? 뭘 그렇게 놀라나? 이젠 여기야 내 집이나 같은데 안 그런가? 특별보좌관. 각하. 여기 앉으십시오. 아, 돌산을 타고 앉았다기에 급히 알아볼 게 있어서 왔다. 그럼 돌산 총지도를 보자. 알겠습니다. 특별보좌관, 꽃동산 뒤에 있는 박쥐섬도 걷어주겠지? 예, 박쥐섬? 아니, 거긴 아직... 그렇다. 내가 알기엔 저 박쥐섬은 비밀 정탐기지였다. 비밀 기지? 저 섬은 꽃동산에 뒤통수를 치는 데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몽둥이와 같다, 몽둥이. 만약 저 섬이 정탐망의 비밀기지가 틀림없다면 비밀문건부터 빨리 넘겨주고 박쥐섬에 가서 독가시들이 다시는 자라지 못하게 해야 한다. 카카,
박지섬이 그렇게 중요한 섬이라면 우리가 거둬줘야 할 텐데 아무래도 제가 그 박지섬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긴 지금 형편에서 저 특별보좌관밖에는 보낼 놈이 없다. 고맙다. 거긴 매우 위험한 곳이지만 어찌겠나. 우리한테는 아직 꽃동산이라는 큼직한 열매가 있거든. 그 열매를 따먹자면 저 박지섬을 꼭 거둬줘야 한다. 알았습니다. 시간이 빨리 줄다라면 돼. 가야 한다. 카카, 그럼 이제 당장 떠나겠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오늘 저녁에 나하고 함께 지내다가 내일 떠나도록 해라. 카카, 우리가 덜산을 타고 앉은 것을 알면 그 박지섬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좋다. 박지섬에는 나의 거멸관이 간다고 연락을 하겠다. 걱정 말고 떠나라. 떠나겠습니다. 우선 비밀 문건을 빨리 넘겨 꽃동산의 덕과시들을 모조리 뽑아버려야 한다. 여기서 독가시를 만나라고 했는데 그놈을 빨리 만나야 우리 종단망이 무사할 수 있다. 응? 만나자는 약속 시간이 다 됐는데 어떻게 된 거야? 어? 저놈들 때문에 독가시가 오지 못하는구나. 할 수 없다. 두 번째 장소로 가보자. 드디어 특별보좌관 놈이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까까! 그놈이 지금 우리 부대 구역인 장풍숲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좋다. 야, 시작하라. 알겠습니다. 금세기가 어찌 된 일일까? 왜 안 가? 야, 그놈이 우리 부대 고역을 벗어나기 전에 없애치워야 한다! 빨리 빨리 빨리! 시간이 없다. 빨리 줄다라미 한테로 가야 한다. 치워라! 예! 어? 이건 용동들이야? 야, 따라서! 저놈 어떻게 된 놈의 차야? 야, 차를 지켜들라! 빨리! 야, 지켜들라! 누구야! 안 된다, 이놈들! 야, 빨리 뒤집어 엎으라! 야, 물동이 폭탄을 빨리 가져라! 빨리! 어? 금세기가 위험하다. 저놈들을 줄다라마, 넌 안 돼. 내가 맡겠어. 저놈들 한 놈도 살려보내서 안 돼. 차를 제가루로 만들어 놓으라! 전문가네! 안 된다! 야! 야! 어? 야!
출발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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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세가! 물어리야, 금세가! 난 돈가시들을 도대체 없으니 박지성으로 가야 해. 시간이 없어. 그래, 자, 꽃동산에 박힌 간초망의 비밀 건다. 꽃동산에 빨리 무전으로 알려. 알겠어. 이걸 받아 동무들이 보내준 거야. 그래. 그럼 우린 또 헤어져야 하니? 어서 가봐. 정다운 매풀을 멀리 떠나 흘러간 초크의 나나 꿈결에도 꿈결에도 안기고 싶은 내 그리운 것이야. 다정한 동무들아, 고마워. 다정한 동무들 기다리는 것 내 품에 돌아가리라. 그날 위해 그날 위해 폭풍도 시련도 뚫고 나가리. 그래서 우리 상봉은 뜻대로 이루지 못했지만 승리한 내일의 상봉을 위하여 우리 더욱 힘껏 싸우자. 내 박지성의 독가시들을 모조리 뽑아버리고 그때 꽃동산의 밤떡을 받겠다. 금세가. 동산에 박힌 간첩망 명단을 보낸다. 망쳐. 예. 야, 여기 보이대다. 빨리 알리고 우리 뛰자. 자. 예. 왜 이래? 왜? 왜 저 이래 그래?